금강산 도라지. 옛날 옛적 금강산 옥류동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동네 한가운데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에 도시성을 가진 노인이 외동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딸의 이름은 도라지였는데 얼굴이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지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어여쁜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도라지는 낮이면 아버지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는 아주 부지런한 아이였답니다. 도라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곤 했지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편히 모실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예야, 아버지는 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단다. 아버지도 도라지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답니다. 우리 도라지도 어서 좋은 청년 만나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아버지도 참. 저는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도라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답니다. 도라지와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집은 늘 가난했어요. 3년 전에 도라지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마을 부자에게 큰 빚을 진 것이었지요. 빚은 자꾸 이자가 붙어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했답니다. 아무리 절약을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옷감을 짤게요. 그러면 언젠가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더욱더 힘을 내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도라지네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덕 너머에 사는 민부자였어요. 그는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민부자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붙이며 말했어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들 같은 가난뱅이에게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내야만 해. 민부자는 이자를 받을 때가 되면 곡식 한 알까지 남김없이 싹 쓸어갔답니다. 게다가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사람은 집까지 빼앗아 버렸지요. 나리, 제발 집만은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울며불며 사정을 해도 민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라지네는 이자를 조금 늦게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편 도라지네 이웃에 아주 잘생기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언제부터인가 도라지네의 농사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청년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도라지를 도와주었냐고요? 글쎄, 청년이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랬지요. 도라지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청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답니다. 도라지도 청년의 웃는 얼굴이 싫지 않았지요. 그놈, 우리 사위 삼으면 참 좋겠네. 도라지 아버지도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도라지와 청년은 점점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도라지네 가족을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산등성이의 나무를 뽑아내 밭을 더 넓히고 장작을 패어 장에 내다 팔았지요. 청년이 도와주자 도라지는 빚을 갚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도라지의 얼굴에는 방실방실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생겼답니다. 조금 쉬었다 하세요. 도라지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청년은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는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도라지도 청년을 따라 하늘을 보았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뽀송뽀송한 솜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또 새들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청년이 일을 도와준 덕분에 도라지네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이 고마움을 꼭 보답해야 할 텐데. 도라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청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요. 고맙네, 그려. 덕분에 곧 빚도 다 갚을 수 있겠어. 아버지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기뻐했답니다. 어느 날 도라지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난 뒤 청년과 함께 언덕 위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달 구경을 했어요. 도라지, 우리 빚을 모두 갚고 나면 혼인을 하자. 청년은 도라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도라지도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민부자가 도라지를 감시하라고 보낸 하인이었답니다. 사내는 어둠을 헤치고 민부자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리, 아무래도 도라지 아가씨와 청년이 혼인을 할 것 같습니다요.
사내는 민부자에게 청룡과 도라지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뭐라고? 아니, 여태껏 내가 공을 들였는데 웬 엉뚱한 놈이? 민부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부인이 일찍 죽어 혼자가 된 민부자도 내심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제때 못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청년에게 도라지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 일을 어쩐다. 민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답니다. 다음 날, 민부자가 하인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도라지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얼마 뒤 도라지 아버지가 민부자 앞에 불려왔어요. 민부자는 도라지 아버지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며 말했지요. 자, 이것을 읽어보고 거기다 손도장을 찍게. 도라지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세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도라지를 민부자에게 시집 보낸다. 나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사정을 봐주십시오. 도라지 아버지는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부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민부자는 강제로 도라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답니다. 이보게, 도장 찍기가 싫은가? 그럼 당장 빚을 갚게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혼인을. 도라지 아버지는 간절하게 사정을 했어요. 혼인? 내게 빚을 지고 무슨 혼인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나한테 시집 보내게.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도라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민부자의 호통에 도라지 아버지는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 달 안에 어떻게 빚을 갚는단 말인가?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았지요. 걱정으로 며칠 밤을 새운 아버지는 결국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민부자네 집에 다녀온 뒤 갑자기 병이 나자 도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도저히 도라지에게 말할 수 없었지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민부자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도라지에게 말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3년이면 몰라도 당장 세 달 안에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라지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다음 날 도라지는 언덕의 큰 나무 밑에서 청년을 만났어요. 세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에 도라지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럴 수가. 민부자가 심술을 부리는 게군. 청년은 도라지의 말에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볼 테니 걱정하지 마. 청년은 걱정에 가득 찬 도라지를 위로했지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서 빚이 해결된다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도라지는 민부자 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청년 또한 그 사실에 슬퍼했지요. 다음 날 청년은 돈을 구해오겠다며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세 달이 흘러흘러 마침내 계약서에 적힌 날이 다가왔답니다. 도라지가 민부자네로 떠나기 전날 밤까지 청년은 오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도라지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아침상을 차려드려야지. 도라지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릴 아침상을 차렸답니다. 아버지와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겨우 아침밥을 먹었지요. 잠시 후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몸 건강히 계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버지. 잘 가라, 아가야. 못난 이 아비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도라지는 정든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답니다. 마을을 벗어나 높은 고개에 오르자 옥류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옅은 안개에 쌓인 옥류동은 정말이지 아름다웠지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에 들렀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도라지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절을 하던 도라지는 그만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청년과 아버지를 놔두고 민부자네 집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던 것이었지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울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던 일, 하루 일을 끝내고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던 일, 또 청년과 달구경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 이 모든 것이 도라지에게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민부자 댁에 가기 싫어요. 저는 정령과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은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도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니 저승에서라도 불쌍한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며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울다 지친 도라지는 무덤 옆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라지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왔지요. 아가야, 도라지야. 어머니는 따스한 손길로 도라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라지는 어머니의 품에 푹 안겼답니다. 이제 슬픈 일은 모두 잊으렴. 아버지는 저 없이도 잘 지내시겠지요? 도라지는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곧 도라지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잠시 뒤 도라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한편 민부자는 도라지가 오지 않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갔어요. 결국 민부자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도라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서둘러 도라지네 집으로 갔지만 도라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답니다. 하인들은 도라지가 혹시 길을 잃었나 해서 숲길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야! 여기! 여기 도라지가 있어! 앞서가던 하인 하나가 마침내 도라지를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도라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부자는 크게 후회했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만 착한 도라지를 죽이고 말았으니까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라지를 어머니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도라지가 죽어서라도 어머니의 곁에서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 1년이 지나자 도라지의 무덤에는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답니다. 사람들은 도라지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대요. 청년은 도라지꽃의 씨를 받아 이듬해 봄에 금강산 여기저기에 정성껏 심었답니다. 도라지꽃은 해마다 금강산 골짜기 골짜기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 되었답니다. 여우 수건.
옛날 어느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할아버지는 얼른 뒤로 돌아 쥐고 있던 지팡이를 힘껏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여우 한 마리가 깨갱! 하고 소리를 지르며 후다닥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여우가 왜 나를 따라왔을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웬 수건이지? 여우가 흘리고 갔나? 할아버지는 수건을 집어들어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개미만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혹시 이 수건 때문인가? 할아버지는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원래대로 커졌습니다. 아하, 요술을 부리는 수건이로구나.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잘 간직해야겠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대궐에 있는 임금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웃에 임금이 찾아와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웃의 임금이라 함은 바로 중국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 물건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만납시다. 그런 다음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것이요. 당신이 알아맞히면 내 나라 절반을 주겠소. 대신 내가 알아맞히면 당신 나라의 절반을 내놓으시오. 이웃나라 중국은 무척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임금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웃나라에는 무엇이든 알아맞히는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은 그 점쟁이를 믿고 내기를 건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임금의 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갔지요. 전하, 저희에게 요술 수건이 있사옵니다. 제가 내기에서 이웃나라 임금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맞히겠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겠소? 내 영감님만 믿겠소?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이웃나라 임금님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나라 임금님은 점쟁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자네는 어찌 그리 모르는 게 없는가? 참으로 대단하네 그래. 전하, 모든 게 다 제 겨드랑이에 있는
검은 사마귀 덕분이옵니다. 이 사마귀에 신기한 힘이 있어서 뭐든지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내일 내기에서도 자네만 믿겠네. 물론이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점쟁이는 큰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점쟁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옷 속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 사마귀에 신기한 힘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만 없애면 되겠군.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겨드랑이에 있는 검은 사마귀를 칼로 살짝 떼어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두 나라 임금님들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이웃나라 임금님은 자신만만하게 점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죄송합니다, 전하.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아버지는 이웃나라 임금님의 옷 속으로 들어가서 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임금님에게로 돌아왔지요.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귓가에 기어가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웃나라 임금이 숨기고 있는 것은 은장도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시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보여드리리다. 임금님은 품 속에서 거북을 꺼내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무엇을 품고 계신지 말이지요. 내 생각에는 은장도를 품고 계신 듯 싶은데. 그러자 이웃나라 임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안한 내기였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나라의 반을 떼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우수건을 가진 할아버지 덕분에 임금님은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여우를 만났던 산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안개 자욱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여우야, 네가 나라를 구하라고 나에게 이 수건을 빌려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잘 썼구나. 이제 수건을 돌려줄 테니 다른 좋은 일에 쓰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나뭇가지에 살짝 걸쳐놓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두고도 거지. 옛날 한 정승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뭘 하나. 자식 하나 있으면 바랄 게 없겠구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늙음하게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정승은 금이야 오기야 아들을 고이고이 키웠지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 아들을 보고 중얼거렸지요. 3년을 못 넘기겠구나. 놀란 정승은 스님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3년이라니요, 스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3년을 못 넘기고 죽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아니 됩니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기... 제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고이 키우셨습니다. 아들을 살리시려면 제게 보내십시오. 그러니 별 수 있나요? 정승은 금실로 짠 비단 옷을 들려서 아들을 스님에게 딸려 보냈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 작은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덕지덕지 기운 옷을 입혔지요. 집에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사는구나. 스님은 아이를 두고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부터 두고도 거지는 밥 지으랴, 빨래하랴, 나무하랴, 밭 가르랴 쉴 틈 없이 일했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3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청소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러는 것이었어요. 널 데려가려 왔는데 스님이 지키고 있구나. 3년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고생을 잘 참고 견디면 10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잠에서 깬 두고도 거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는 옥피리를 손에 쥐어주며 떠나라고 했지요. 두고도 거지는 옥피리와 비단옷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이 산을 넘고 저 강을 건너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지요. 부잣집 머슴살이는 스님 시중보다도 더 고단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이 끝이 없었지요. 하루는 두고도 거지가 주인집 말을 끌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자신의 처지가 어찌나 서럽던지 스님이 준 옥피리를 꺼내서 불었지요.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지자 어디선가 하얀 말이 나타나지 뭐예요? 두고도 거지는 그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옥피리를 불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고도 거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주인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심술궂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내내 두고도 거지를 업신여기고 구박했지요. 새순물을 떠가면 뜨겁네 차네 하며 쏟아버리고 마당을 쓸고 나면 여기 먼지가 있네 저기가 더럽네 하면서 빗자루로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몰래 몰래 두고도 거지에 해진 옷을 기워주고 떡이며 고기며 먹을 것도 챙겨주었지요. 어려도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운 셋째 딸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집 식구들이 친척집 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두고도 거지가 말을 끌고 오자 첫째 딸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아, 높아서 못한다. 냉큼 엎드려라. 그러고는 두고도 거지의 등을 꾹 밟고 말에 올라탔답니다. 둘째 딸도 등을 꾹꾹 밟고 말에 올라탔지요. 하지만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혼자 탈 수 있으니 어서 일어나거라. 내 잔칫집에서 맛난 것 잔뜩 챙겨오마. 그러면서 혼자 말을 타고 갔지요. 그 모습이 하도 예뻐서 두고도 거지는 한참을 바라보았답니다. 홀로 남은 두고도 거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오늘이 저승사자가 다시 오기로 한 날이구나. 저승에 끌려갈지도 모르니 잔치 구경이나 실컷 하자. 두고도 거지는 금빛 비단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옥피리로 하얀 말을 불러냈지요. 하얀 말을 탄 두고도 거지가 옥피리를 불며 잔칫집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였어요. 보기에 그 모습이 영락없이 신선이었거든요. 잔칫집에서는 술이며 고기며 맛난 음식을 대접했지요. 그런데 셋째 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답니다. 앞만 봐도 어디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 곁에 슬쩍 다가가서 금빛 댕기를 조금 잘라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고도 거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댕기도 받고 매려는데 셋째 딸이 다가왔지요. 비단 옷과 옥피리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고는 금빛 댕기 조각을 꺼내서 두고도 거지의 댕기에 맞춰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어째요? 지난 사연을 말해줄 수밖에요. 두고도 거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셋째 딸은 안쓰러운 마음에 댕기를 꿰매 주었답니다. 그 사이 두고도 거지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승사자가 나타났지요.
그동안 별별 고생을 잘 참아내더구나. 내 약속대로 100년을 더 살게 해주마. 그러고는 스르르 사라지지 뭐예요? 잠에서 깨어난 두고도거지는 주인 마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셋째 딸에게 청혼을 했지요. 셋째 딸은 살포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잣집 주인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정승집 아들을 사위로 얻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두고도 거지는 셋째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둘은 정승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얀 말을 타고 꽃가마를 타며 떠나는 모습이 정말 볼만했지요.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보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다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둘은 지붕에 나는 쌍버섯이 되었다지요. 동박새의 노래. 까마득한 옛날 아주아주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왕이 살았습니다. 포악한 왕은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지려고 했고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죽이려고 했지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 뿐 올바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런 왕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크나큰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답니다. 백성들은 포악한 왕이 얼른 죽고 왕의 동생이나 조카가 왕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왕의 동생은 슬기롭고 어지럽으며 그의 두 아들은 효심이 깊고 무척 똑똑했거든요. 너희들은 권력이나 재물에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용감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드러내지 말아라.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두 아들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새를 기르고 작은아들은 꽃을 가꾸며 살았지요. 그리고 두 아들은 노래를 매우 잘했는데 그 노래를 듣는 건 아버지의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포악한 왕에게는 아첨하는 간신이 그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전하, 조카들이 꽃이나 가꾸고 새나 기르는 것은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간신의 말에 왕은 눈을 부라렸답니다. 뭐야? 그럼 그냥 둘 수 없지. 곧 왕의 사자가 동생의 집에 도착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조카들 중 똑똑한 아이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 함께 궁궐로 들어오라. 왕의 속내를 뻔히 짐작한 왕의 동생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어이 이런 일이 닥치고 말았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곧장 깊은 산으로 들어가거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 애비가 죽었다고 해도 결코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느니라.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두 아들은 슬피 울며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생이 혼자 궁궐로 들어오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들들을 빼돌린 게 분명하구나. 어서 아들들이 숨은 곳을 대지 못할까? 죽음을 각오한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너의 아들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꾸나. 왕은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두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달이 되는 날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마침내 한 달이 되는 날 착한 두 아들은 스스로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잔인하게 웃으며 동생에게 칼을 던져주었지요. 내 말을 들었으면 네 아들이 왕이 되었을 텐데. 나를 속였으니 네 손으로 두 아들을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셋은 물론 모든 가족을 죽일 것이다. 왕의 동생은 칼을 집어들었지만 차마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은 얌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목숨이니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왕의 동생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죽이지 못할까? 왕이 재촉하자 동생은 천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칼은 아들의 목이 아닌 아버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도 슬픈 울부짖음에 포악한 왕과 간신만 빼고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우리도 데려가십시오. 두 아들은 마지막 울음을 토하고는
아버지의 가슴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두 아들은 조그만 새가 되어 포르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왕은 화가 나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런 저런 저것들을 당장 죽여라. 화를 쏴. 화를 쏘란 말이다. 왕이 뜰로 뛰쳐나와 활을 마구 쏘았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번번이 빗나갔고 새는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까맣게 구름이 모여들었고 새는 보이지도 않는데 날개짓 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과르릉 쾅쾅! 날개짓 소리는 천둥소리로 변했습니다. 다음 순간 한 줄기 번개가 번쩍 내리꽂혔습니다. 으아! 포악한 왕은 번개에 맞아 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하늘이 맑아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던 왕의 동생이 한 그루의 푸른 나무로 변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그 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부르며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긴 겨울의 끝무렵, 동백나무는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작고 예쁜 새 두 마리가 날아왔어요. 동백나무는 빨간 꽃 속에 품은 노란 꽃꿀을 내어주었지요. 꿀을 먹은 새는 맑고 고운 노래를 들려주었답니다. 동백나무는 더욱 아름다운 꽃을 활짝활짝 피웠어요. 언제나 동백나무를 지키는 그 새는 동박새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 나라에는 동백나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동박새가 동백나무의 씨앗을 두루두루 퍼뜨린 덕분이었지요. 물론 동박새의 아름다운 노래도 널리 널리 퍼져갔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로 전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동백나무를 자식처럼 가꾸었답니다. 그리하여 동백새가 노래하는 곳에는 다툼은 사라지고 사랑만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고사섬과 고사돌. 옛날 옛적 울망졸망한 초가집 사이에 대궐 같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바쳤거든요. 그러니 부잣집 마당에는 늘 곡식이 쌓일 수밖에요. 부잣집과 담장을 나란히 맞댄 가난한 집은 유난히 더 초라해 보였지요. 마당에 곡식은커녕 건불더미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부잣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갸웃갸웃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뭐든지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요, 아버지! 저녁을 먹던 막내 아들이 불쑥 말했어요. 아이고,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우리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느냐. 아버지가 고개를 찰레찰레 저었답니다. 마당에 뭐든지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지에 무엇을 쌓는단 말이냐? 아휴, 얘야. 싸우면 뭘 싸울 수 있겠니?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싸보지도 않고 어찌 싸울 게 없다고 하십니까? 식구들은 그러는 막내를 안타깝게 여겼답니다. 오죽하면 저 녀석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식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답니다. 곡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쌓을 곡식이 있어야 말이지요. 열 식구가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흘기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처지에 쌓을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게다. 흔한 돌멩이라면 또 모를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그래요. 돌멩이. 우리 돌멩이라도 쌓아요, 아버지. 돌멩이를? 허허, 그 녀석. 일할 힘도 없는데 돌멩이까지 주워 모으자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주워오면 되지 뭐. 식구마다 한 개씩만 들고 와도 바로 열 개가 되잖아. 형아, 그렇게 해보자, 우리. 그렇긴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식구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한 개씩 주워왔답니다.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논두렁 밭두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화난다고 차버리면 발만 아픈 돌멩이, 심술나서 던지면 장독 깨는 돌멩이, 쌓고 쌓고 또 쌓아보자. 힘 있으면 큰 돌멩이, 지쳤을 때는 작은 돌멩이, 어른들은 큰 돌멩이,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 돌멩이가 자꾸자꾸 쌓여갔답니다. 누구든지 깜빡 잊고 그냥 집에 들어오게 되면 막내가 꾸정꾸정 따졌어요. 어느새 온 동네 돌멩이가 가난한 집 마당으로 다 모였지요. 돌멩이라도 수북히 쌓이니까 마음이 든든하구나. 비록 돌멩이였지만 생전 처음 자기 집에 무엇인가가 잔뜩 쌓인 것을 보니 식구들도 모두 재미가 솔솔 붙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허, 참, 돌멩이를 모으다니. 그 참 별일이로군. 별일일세.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지요. 부자 영감은 날마다 가난한 집 담장을 기웃기웃 했답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데.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부자 영감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돌멩이를 모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겠어요? 눈치를 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얘야, 오늘만 눈 감아주지 그러냐. 날도 어둡고 모두 허기 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쌓아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돌멩이라도 열심히 쌓아야지요. 그 말을 들은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이 하나 둘씩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멩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던 부자 영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것은? 돌무더기에서 무엇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주워온 돌멩이 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흙이 묻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자 영감은 그게 금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쌀 천섬이랑 맞먹겠는걸. 부자 영감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밤새 궁리했답니다. 저 금덩이를 무슨 수로 가져오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쌀 50섬과 바꾸자고 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쌀 100섬이랑 바꾸자고 해야 하나? 어쩐다. 갖고 싶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자 영감은 꼭두 새벽부터 가난한 집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자네 식구들이 열심히 돌멩이를 모은다기에 기특해서 하는 말일세. 내 마침 쓸 곳이 있으니 그 돌멩이들을 나한테 주게. 대신 쌀 100섬을 줌세. 가난한 집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지요. 돌멩이를 쌀 100섬이랑 바꾸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도 싶었지요. 그래서 아들 핑계를 대며 말했답니다. 영감 나으리, 아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라 제가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가슴 한번 크게 누르고 침을 꼴깍 삼킨 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했지요. 참말이에요? 이게 꿈이래 생시래?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돌멩이를 쌀과 바꾸자고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식구도 있었지요.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쌀을 실어 오겠다고 해야겠어요. 물론 부자 영감도 그러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집 식구들은 쌀을 가지러 부잣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큰아들은 지게를 지고 딸은 똬리를 얻고 갔답니다. 부자 영감이 쌀을 내주며 하인에게 말했어요. 맨 위에 있는 한 섬은 고사섬이니 내려놓도록 하여라. 고사 지낼 때 쓰는 좋은 쌀이라며 한 섬을 내려놓게 한 것이었어요. 돌멩이와 바꾸는데
쌀 한 섬 덜 받는 게 문제겠어요? 오히려 부자 영감의 마음이 변할까 봐 가난한 집 식구들은 부지런히 서둘러 쌀을 옮겼답니다.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돌멩이 주워 부자 됐네 그려. 식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쌀을 옮겼답니다. 이번에는 부잣집 하인들이 덜커덩덜커덩 달구지를 끌고 돌멩이를 가지러 가난한 집으로 왔답니다. 부자 영감은 돌멩이 따위에는 관심 없는 척 자기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큰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돌멩이를 막 실으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만요. 우리도 고사돌로 하나를 내려놓아야지요. 그러고는 막내 아들이 맨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았답니다. 하인들이야 그까지 돌멩이 하나 내려놓는다는데 신경도 안 썼지요. 부자 영감은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어두워야 반짝반짝 금덩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금덩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없지? 가운데로 들어갔나? 밤새 속을 끓이던 부자 영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에게 다시 돌을 쌓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답니다. 부자 영감은 밤이 되면 구석구석 금덩이를 찾고 아침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돌멩이를 다시 쌓게 했지요. 며칠째 돌멩이를 다시 쌓는 부자 영감을 본 막내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밤이 되면 샅샅이 살피고 낮이 되면 다시 쌓는 거지?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몰래 고사돌을 넣어둔 곳간에 가보았답니다. 삐거덕 곳간 문을 연 순간 막내 아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저분한 흙 사이로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흙을 털어보니 틀림없는 금덩이였답니다. 아, 금덩이였구나. 금덩이. 금덩이를 찾지 못한 부자 영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인을 불렀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멩이를 모두 가져왔더냐? 하인은 돌멩이가 뭐 그리 소중한지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려놓은 고사돌만 빼고는 몽땅 가져왔습니다요. 뭐라고? 고사돌을 내려놓았단 말이냐?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바로 그 고사돌이 금덩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얘야,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다음 날 부자 영감은 막내 아들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답니다. 어르신,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것을 어찌 고사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답니다. 아이코, 내 꾀에 내가 넘어갔구나. 고사선 핑계로 쌀 한 섬 덜 주었다가 금덩이를 놓쳤군. 놓쳤어. 아이고, 아까운 내 쌀. 99섬. 부자 영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고사섬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고사섬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부자 영감은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지요. 아이고, 내 금통이. 아이고, 내 쌀. 부자 영감은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했는지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가난한 이웃 돈샘 치지 뭐. 내 젖은 가서 복 받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암 그렇고 말고. 부자 영감은 쓰라린 마음을 누르며 돌멩이로 담을 더 튼튼히 쌓았답니다. 그 뒤 두 집은 모두 부자가 되어서 사이좋게 잘 살았더래요. 금강산에서 떠내려온 불의 산. 강원도 춘천시 중도라는 섬의 북쪽에는 외로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서 있어서 고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떠내려왔다고 해서 불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빗물에 둥둥 떠내려왔다는 신기한 불의 산의 전설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찰랑찰랑 개울물이 넘치고 출렁출렁 강물도 불어나 논이며 밭이며 마을길이 모두 물에 잠겼지요. 그렇게 며칠째 무섭게 쏟아붓던 장맛비가 그치자 해가 쨍 하고 내리쬐었습니다. 휴, 이제야 살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비가 휩쓸고 간 마을 길이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워나갔지요. 푹 젖은 이불도 빨아말리고 와르르 무너진 돌담도 새로 쌓고 모두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그때 누군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글쎄, 바로 어제만 해도 없었던 바위산이 떡하니 마을 앞에 서 있지 뭐겠어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생기다니.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산만 쳐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인 금성에서도 난리가 났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바위산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사라지다니. 감쪽같이 사라진 산을 어서 찾아보시오. 금성에서는 급히 관리를 보냈지요. 관리는 말을 타고 금강산의 한자락이었던 바위산을 찾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한참을 내려와 춘천 땅에 닿았는데 애타게 찾던 바위산이 춘천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금성의 바위산이 장맛비에 춘천까지 떠내려왔구나. 금성의 아름다운 산이 떠내려와 춘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니 세금을 받아야겠군.
금성 관리는 춘천의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세금을 듬뿍 걷어갔답니다. 봄이면 봄산 구경값, 여름이면 여름산 구경값. 춘천 사람들은 철마다 금성 관리에게 세금을 내느라 살림살이가 나날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진 원님이 춘천에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도 살기 힘들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원님은 금성 관리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 가난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관아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탈탈 털어 집집마다 소복소복 나눠주었답니다. 다음 해 봄, 금성관리가 세금을 거들어 올 때가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원님은 새록새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곳간에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아에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불의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원님은 밤낮으로 세금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지요. 일곱 살 난 아들이 원님 곁에서 조물조물 손발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음 날도 어린 아들은 원님 곁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갈아주며 물었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원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다.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원님 곁에서 송골송골 땀을 닦아주며 또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이리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소자,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을 해보셔요. 그제야 원님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휴, 며칠 있으면 금성 관리가 금성에서 떠내려온 불의산의 세금을 받으러 온단다. 그 세금 때문에 춘천이 이토록 살기가 어려우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린 아들은 원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원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어찌 걱정을 말라고 하는 게야? 금성 관리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어린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을 하자 원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답니다. 어차피 나는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거라.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린 아들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어찌할 생각인 걸까?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어린아들은 얌얌 밥도 잘 먹고 쿨쿨 잠도 잘 자고 마당에서 툭툭 제기를 차며 하루하루 신나게 잘 놀았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말이지요. 드디어 금성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타났답니다. 원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관리 앞을 딱 막아서며 물었지요. 어르신, 언제부터 불해산에 세금을 걷어가셨지요? 조그만 아이가 따져 묻자 금성관리는 기가 막혔지만 선선히 대답했지요. 그야 물론 불해산이 우리 금성 땅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아주 오래전부터 걷었지. 관리는 오래전부터 걷었다는 것을 특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님의 어린 아들과 금성 관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 금성 관리가 왔단 말이지? 어서 가보자. 워워 소를 몰며 밭을 갈던 영감님도 들에서 나물 캐던 아가씨도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모두 모두 몰려들었답니다. 원님 아들과 금성 관리 주위에는 춘천 사람들로 벅적벅적했지요. 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셨다고요? 원님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불해산은 금성에서 떠내려온 산이니 세금을 걷어간 것은 마땅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르신, 불해산이 깔고 앉은 땅은 바로 춘천 땅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금성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그렇지, 그렇지. 불해산은 춘천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춘천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맞지. 원님 아들은 당차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불해산에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불해산이 깔고 앉은 자리세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옳지, 옳지.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그 말을 들은 금성관리는 그만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동안 밀린 자리세를 모두 내시면 우리도 당장 불해산에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럼 내고 말고. 그럼 내고 말고. 춘천 사람들이 입을 모으자 금성관리는 식은땀까지 흘렸답니다. 금성관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원님 아들이 한마디를 더 하네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 불해산이 춘천에는 필요 없으니 금성 땅으로 도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 가져가, 가져가. 그깟 경치 못 본다고 우리가 못 살 것도 아니고 불해산을 가져가시오. 할 말이 없어진 금성관리는 우물쭈물하다가 말에 오르더니 냅다 달아나 버렸지요. 그날 이후 춘천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님은 씻은 듯 나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고 어린 아들은 싱글벙글했지요. 집집마다 콩떡, 팥떡 폭폭 쪄서 나눠 먹으며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불해산을 감돌았답니다. 아주
통쾌한 전설이지요. 꾀돌이와 도둑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꾀돌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꾀돌이의 아버지는 어느 날 덜컥 병이 나고 말았어요. 꾀돌이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기르던 소를 팔기로 했지요. 꾀돌아, 도둑대 조심해야 한다. 이웃집 오서방도 지난 장날에 떼고개를 넘다가 도둑대에게 돈을 몽땅 빼앗겼다고 하더구나. 조심하거라.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꾀돌이는 소를 몰고 부지런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에 간 꾀돌이는 소를 판 돈으로 호박을 다섯 개 샀습니다. 다섯 개 가운데 한 개는 일부러 썩은 호박으로 골라서 샀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썩은 호박 속에다가 돈을 숨겼답니다. 꾀돌이가 떼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 꼬마야, 가진 거 모두 내놔라. 가진 거라곤 호박 다섯 개뿐인걸요. 겨우 호박밖에 없단 말이야? 게다가 하나는 썩은 거잖아. 옛다, 썩은 호박은 네가 가져라. 도둑들은 성한 호박 네 개만 빼앗아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꾀돌이는 썩은 호박 속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지요. 아버지, 오는 길에 도둑들을 만났지 뭐예요? 하지만 썩은 호박 속에 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가져왔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 꼬마가 우리를 속였군. 꾀돌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도둑 두목이 몰래 꾀돌이를 뒤따라온 것이었지요. 우리를 속인 건 괘씸하다만 네 꾀가 쓸만하니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두목은 밧줄로 꾀돌이를 꽁꽁 묶어서 도둑 소굴로 데려갔답니다. 그때부터 꾀돌이는 도둑 소굴에 살면서 도둑들에게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만 했지요. 꾀돌이 덕분에 도둑 서굴에는 도둑질해 온 값진 물건들이 점점 쌓여갔답니다. 두목은 꾀돌이가 도망갈까봐 부하를 시켜서 늘 감시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병이 더 심해지신 건 아닐까? 꾀돌이는 혼자서 앓고 계실 아버지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꾀돌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부하들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여우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꾀돌이의 말에 두목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게냐?
떼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서야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겨울이라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뜸해질 텐데 두목님은 제 꾀만 믿으세요. 꾀돌이가 두목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꾀돌이는 두목이 뽑은 도둑 두 명과 함께 부자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깜깜한 한밤중에는 닭 울음소리를, 환한 대낮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각각 내게 했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한 일이네. 한밤중에는 닭이 울고 대낮에는 여우가 울다니.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답니다. 도둑 소굴로 돌아온 꾀돌이는 이번에는 두목에게 장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그 도둑에게 할 일을 설명해주고 마을로 내려보냈지요. 실례합니다. 나는 이웃 마을에서 온 점쟁이라오. 혹시 어젯밤 이 마을에 닭이 울지 않았소? 마을로 내려간 도둑은 장님 흉내를 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대낮에 여우가 운 일은 없었소. 아이고,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쪽집게 같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알려줄 게 있소. 도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잘 들으시오. 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하루 동안 모두 이웃 마을로 피해 있으시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웃 마을로 피했지요. 그 사이 도둑들은 부자 마을을 몽땅 털었답니다. 모두 다 네 덕분이다. 네가 우리 복덩이로구나, 복덩이. 두목은 그 뒤로 꾀돌이를 무척 아끼고 믿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꾀돌이가 두목에게 말했지요. 이번에는 포졸에게 붙잡혀 꽁꽁 묶였을 때 쉽게 밧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정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배워야지. 두목은 신이 나서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자, 먼저 밧줄로 다른 사람을 나무에 꽁꽁 묶어보세요. 아무도 풀지 못할 만큼 단단히 묶어야 해요. 도둑들은 차례대로 나무에 꽁꽁 묶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목도 나무에 단단히 묶였지요. 이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밧줄을 풀 수 있는지 다들 생각해 보고 계세요. 제가 곧 돌아와서 밧줄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도둑 소굴을 빠져나온 꾀돌이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털었던 도둑들을 제가 잡아놓았습니다. 어서 저와 함께 가세요. 그게 정말이냐?
도둑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원님은 꾀돌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원님은 꾀돌이를 앞세우고 포졸들과 함께 도둑 소굴로 달려갔답니다. 나무에 꽁꽁 묶여있던 도둑들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포졸들은 도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데 모아 밧줄로 묶은 다음 관아로 끌고 갔답니다. 도둑대를 잡은 꾀돌이는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렸답니다. 그 뒤로 떼고개에는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그곳을 지나다니게 되었지요. 개미집을 구해준 이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서방은 조그만 논에 농사를 지어 살림을 꾸려갔지요. 그런데 이서방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장마철만 되면 강가에 있는 논이 온통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해 여름, 비가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답니다. 논이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이 된 이서방은 비를 맞으며 논으로 나갔지요. 하지만 논은 벌써 물에 잠겨서 마치 커다란 저수지처럼 보였어요. 아이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구나. 이제 무얼 먹고 산다. 아이고. 이서방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바로 그때 빗물에 뭔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개미집이었지요. 이서방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개미들을 보니 가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너희들도 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이서방은 긴 나뭇가지를 물 위로 뻗어서 개미집을 건져냈지요. 그리고 그 개미집을 집으로 가져와 부엌에 놓아두고 개미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마침내 그쳤습니다. 이서방은 개미집을 들고 언덕배기에 올라가 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오랜만에 흙을 밟은 개미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집을 고치고 먹이를 나르려는 것이었지요. 자, 여기는 비가 내려도 끄떡 없을 거다. 잘들 살아라. 이서방은 개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논에 가보았답니다. 가득 차 있던 물이 빠지고 나자 논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논인지 자갈밭인지 알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서방은 힘을 내서 부지런히 논을 갈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 이서방과 부인은 곳간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늘 텅 비어있던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쌀은 조금씩 늘어났답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쌀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날마다 늘어나는 쌀 덕분에 이서방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편 관가에서는 곳간의 쌀이 자꾸 없어지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군사 여럿이 몇 날 며칠 동안 밤새워서 곳간을 지켰지만 쌀만 줄어들 뿐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군사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들 수군거렸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먼. 그러게 말일세. 도둑이라고는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쌀은 계속 없어지니 말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지?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답니다. 글쎄, 가난한 이서방이 자꾸만 쌀이 많이 생겨서 큰 부자가 됐다지 뭐야. 그려? 자고 나면 쌀이 생겼다지 아마? 아이고, 참 신기한 노릇이네. 그 소문을 들은 원님은 당장 이서방을 잡아들였답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관가의 곳간에서 쌀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너렸다.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쌀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고 나면 곳간에 저절로 쌀이 생기는 걸 전들 어떡합니까? 사실입니다요. 이서방의 말에 원님은 더욱 화를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거짓말 마라. 그렇다면 쌀이 제 발로 걸어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내가 직접 너희 집 곳간을 밤새 지켜볼 것이니 만약 네 말이 거짓이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원님과 이서방은 곳간 앞을 지켰답니다. 한밤중이 되자 조그맣고 하얀 것들이 줄을 지어서 고물고물 곳간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쌀이었지요. 놀란 원님이 숨을 죽이고 허리를 굽혀 자세히 살펴보니 쌀 밑에 개미가 보였답니다. 개미들이 쌀알을 물어서 이서방 내 곳간으로 나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서방은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서방은 원님에게 장마철에 빗물에 떠내려가던 개미집을 건져주었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허허,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도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알다니. 원님은 깊이 감동하여 이서방을 풀어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개미집을 놓아두었던 언덕배기에 올라가 보았어요. 그러자 개미들이 몰려나와서 이서방 앞을 가득 메웠답니다.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이서방이 개미들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개미들도 이서방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서방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내놓아 마을 강가에 길고 높다란 둑을 쌓게 했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지요. 물론 개미집이 강물에 떠내려오거나 이서방의 논이 물에 잠기는 일도 없었답니다. 강선 바위. 오늘은 묘하고도 신기한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랜 옛날, 공기 맑고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에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밤이면 무지갯빛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어리고 어디선가 그 빛을 타고 꿈속인 듯 신비한 음악 소리가 들렸지요. 그 음악 소리에 맞춰 하얀 학들이 날아들어 당실거릴 때면 하늘에서 신선들이 봉황을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러고는 바위에 내려앉아 검은 고를 타며 피리를 불었답니다. 오늘이야 오늘. 어서 가자고. 그려 그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날인데.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숲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멀리 보이는 바위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지요. 올해는 꼭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나이 꽉 찬 우리 큰딸, 부디 좋은 신랑 만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살펴주십시오. 사람들의 소원은 끝이 없었지요. 마을의 외딴 집에 사는 눈먼 처녀도 소원을 빌고 싶었답니다.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에 내려온 신선을 찾아갈 테야. 눈먼 처녀는 기필코 신선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리라 다짐하고 있었지요. 눈먼 처녀는 지팡이를 들고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도 처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처녀는 그저 아득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아슬아슬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아, 어쩜 음악이 저리도 아름다울까? 눈먼 처녀는 음악 소리에 취한 듯 했습니다. 아! 가시에 쿡 찔려 피가 나도 아이고! 발을 헛디뎌 기우뚱기우뚱 넘어져도 처녀는 단 한 번도 멈춰서지 않았답니다. 이런 처녀의 애처로운 모습이 피리를 불고 있던 어느 신선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가 하면 다리를 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앞을 못 보는구나. 신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자 다른 신선들이 얼른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답니다. 이보게, 무슨 일을 하려는 겐가? 어서 앉으시게. 쓸데없는 동정심은 거두게나.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다른 신선들이 말렸지만 그 신선은 다른 신선들의 손을 뿌리치며 허둥지둥 처녀에게로 달려갔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건넸지요. 낭자,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아, 예,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내려와 계신 신선께 소원을 빌어보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지 이렇게 다치시면서. 아,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 신선은 처녀의 말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낭자, 어서 낭자의 집으로 갑시다. 날이 새기 전에 제가 낭자의 눈을 치료해 드리리다. 네? 혹시 의원이신가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 눈은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신선들이 있는 바위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낭자, 제 말을 한번 믿어주시겠소? 정말 제가 낭자의 눈을 밝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눈먼 처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신선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눈먼 처녀의 집에 도착한 신선은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올렸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막 동이 틀 무렵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잃은 슬픔이 바다보다도 깊구나. 비록 하늘의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내 너를 용서하고 그 처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 부디 그 처녀와 행복하게 살거라. 감사하옵니다, 아바마마. 신선은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했답니다. 곧이어 새벽을 알리는 다구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처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새날이었답니다. 가느다랗게 뜬 눈에 희뿌연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금 살며시 떠보았습니다. 아, 보인다! 보여! 아, 눈부셔! 저 환한 것이 태양이구나! 어머나, 이것은? 처녀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나풀나풀 흩날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신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건 복숭아 나무랍니다. 귀신을 쫓는 신선의 나무라고 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꽃잎 색깔은 분홍입니다. 분홍?
처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선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지요. 모란꽃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모란꽃보다 예쁘다고요. 이곳에는 모란꽃이 없군요. 그러면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는요? 저기 저것 좀 봐요. 저 파르스레한 개구리가 인사라도 하려는 듯 울음주머니를 볼록거리고 있습니다. 처녀는 눈길 닿는 곳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잠깐 있어봐요. 신선은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철쭉꽃을 한아름 꺾어왔지요. 당신께 이 꽃을 바치리다. 신선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처녀에게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낭자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오. 처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뒤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뜨게 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낭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낭자의 마음이 갸륵하여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인걸요. 콩콩 쿵쿵.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보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포르르 찾아와 두 사람 곁에서 노래를 불렀지요. 봄향기 가득 실은 바람도 솔솔 불어왔답니다.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날 이후로 바위에는 신선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강선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신선들이 내려오는 바위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지금까지 남아서 눈먼 처녀와 신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